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퍼드대 수학자인 김민현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학과 과학,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수학의 일부는 굉장히 오래된 과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의 성질들, 수에 나타나는 패턴들, 또 모양, 기하,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부분들은 오래된 과학이라고도 생각하고 굉장히 기초적인 과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다른 과학들을 또 만들어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많은 과학이 또 수학적인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게 됐잖아요. 수학 내에서 하는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하고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졌잖아요. 따라서 과학을 돕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언어와 도구들을 많은 과학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수학에는 또 공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같은.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 수학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든가 이거는 기계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학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건 과학하고 관계가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고 그 자체로서 과학적인 측면 또 과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다.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수학, 양자역학, 데이터과 이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충돌하게 될 텐데요. 이제 수학자로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두 학문 분야에 비해 수학만이 가지는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학적인 이해가 다른 학문의 골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지식의 상당히 보편적인 지표를 마련해 주는 면이 수학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가 삶과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관한 궁극적 질문 에 대한 답인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신가요? 뭐 42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교수님도 42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691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학자가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답은 691.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본인을 아마추어 수학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추어 수학자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신 건지,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프로 수학자와 아마추어 수학자의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꼭 수학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아마추어 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꼭 수학자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아마 제가 그 표현을 쓴 이유는 보통 학문을 할 때 공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창출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좀 아마추어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면 분명 수학 강연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많이 담겨 있어서 철학 강연 같기도 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수학에 철학적인 면이 많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철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철학도 적어도 두 가지도 다르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좀 프로 철학이 있고 아마추어 철학이 있고 프로 철학이라는 건 철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철학자들이 진짜로 하는 철학이 있고 보통 우리가 철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아마추어 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뜻인가 하면 그건 보통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질문을 다루는 것이 아마추어 철학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프로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 철학자여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할 때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들, 보통 사람들도 할 만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해서 수학에 대해서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좀 학창시절에 사친연상만 하는 수학에 좀 질려서 그러한 사친연상만 하고 뭔가 살아가고 되게 수학을 재미없어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수학의 매력, 그리고 수학의 필요성을 좀 어필하실 수 있나요? 사칠연산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인류로서 굉장히 큰 긍지를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사칠연산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인류의 문화적인 진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오늘 비 올 확률이 37%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해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이해하기까지 이게 얼마나 고등한 계정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 주제랑 연관된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녀분은 수인가요, 모양인가요?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그 조금
고전 역학적으로 보면 모양 같고 충분히 양자역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강연을 우주는 모양인가 소인가 이렇게 붙였는데 모양인 이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왜 소인가를 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관점이기도 하죠.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모든 것이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